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네, 네, 은총 씨와 함께 두 편에 나눠서 역시 저희 오디오 인터페이스 평소에 하듯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요새 굉장히 핫한 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 SNS상에서 좀 프로 뮤지션 분들이, 특히 이제 맥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입양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아, 요새 핫하긴 핫하구나.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 있는 메인 셋업에다가 사용하기 위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외출용,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동용으로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아예 다른 공간에 가셔가지고 아, 에로우 좋아요, 나 에로우 샀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카페나 아니면 뭐 여행지나 막 이런 데서 이제 인증샷을 올려주시는 그런 뮤지션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에로우가 요새 이렇게 뭔가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구나, 저는 요새 그걸 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에로우를 같이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에로우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인 셋업용 인터페이스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퀄리티지만, 그럼에도 포터블한 그 장점이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에로우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일단 뭐 자체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버스 파워가 그게 제일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작업을 좀 하고 싶고, 혹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일단 노트북을 가져가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파워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면은 인터페이스가 좀 조그맣고 이렇게 가벼운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답터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뭔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단 말이죠. 그렇죠. 콘센트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게 굉장히 귀찮죠. 이제 확실한 포터블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하는 게 이제 음질과 퀄리티를 포기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버스 파워인 좀 저렴한 그런 뭐 인터페이스들이 좀 있어요. 뭐 한 20만 원대 한 이 정도에 나와 있는. 근데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녹음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를 할 때 그렇게 좋은 음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만한 거는 버스 파워로 구동되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셋업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였는데 그렇죠. 그 대안이 없던 대안이 이번에 에로우를 통해서 생겼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예 그걸 포기해요. 뭐냐면 저는 음질을 포기해요. 저는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이 노트북 이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키스테이션에서 나온 그 32키짜리가 있거든요. 그 완전 가벼워요. 그게 제가 로로피아노도 알아봤는데 로로피아노가 이게 뭔가 되게 엄청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막상 로로피아노는 아답터 좀 큰 게 필요하고 아. 펼쳐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공간도 많이 쓰는데다가 무게가 1kg가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요? 그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키스테이션 요거 산 거는 건반이 이런 큰 건반이 아니고 우리 멜로디언처럼 완전 조그만 건반인데 그렇죠. 한 400g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게 노트북이 되게 가벼운 노트북이니까 1kg에 그거 400g에 그러면 1.5kg인데 거기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는 순간 이제 그 막 아답터나 이렇게 하고 3kg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내가 그걸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아쇼 포를 깔아가지고 연동시켜갖고 그냥 듣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어폰으로 듣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로 믹스 모니터 같은 건 못해요. 믹스 모니터 못하고 내가 막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포기하고 작업의 편의성만을 가져가시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음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아예 일로 오시는 게 낫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녹음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정말 간단한 미디 작업은 여러분들이 편의성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최소한의 퀄리티 컨트롤은 이런 에로우를 통한 네. 음질의 향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로우가 과연 어떤 제품인지 일단 우리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네. 자, sweetwater라는 쇼핑몰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물.com이죠. 네, 단물.com. 여기 보시면은 유니버셜 오디오 에로우 2 곱하기 4 썬더볼트 3 오디오 인터페이스 UAD DSP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네, 밑으로 이렇게 가면은 UAD 플러그인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14개의 네. UAD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니즌 테크놀로지라는 네,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그 플러그인 번들 어떻게 인클루드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썬더볼트가 이게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썬더볼트 3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맥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썬더볼트 2를 지원을 하는 옛날 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못 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 맥이 어디까지 그 지원을 해주는지를 테크스펙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단물닷컴에서는 야 이거 보세요. 여기 스윗워터에서 선물을 드려요. 썬더볼트 3 케이블을 동봉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도 케이블을 주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총 씨의 맥이 저게 그걸 지원을 안 해요. 썬더볼트 3를. 근데 이런 경우에 편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에러를 억지로 쓰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건 사실 실제로 실효성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다 반드시 이 3를 지원하는 것을 구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오디오 에러 피처들이 나오죠. 자, 일단 인아웃은 2 곱하기 4고요. 그리고 24비트에 192kHz까지 네. 네, 오디오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썬더볼트 3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C타입 같은 걸로 저기 PC에다가 연동을 시켜서는 못 씁니다. 그거를 꼭 PC 쓰신 분들은 꼭 양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스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물에 나온 스펙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일단 컨버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야외에서도 외출 출장 중에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런 사운드들을 녹음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이 되겠죠. 이게 보면은 이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중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밀러 베스트셀러들 있죠. 여기 밑에. 네네네. 거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에로우가 있고 이 옆에 보면은 이게 아폴로 트윈 마크 2 솔로 듀오 쿼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새 아폴로 저기 쓰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게 요 쿼드를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솔로 같은 경우엔 요게 이제 그 CPU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 DSP 요 프로세서가 뭔가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음질 자체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그냥 퍼포먼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솔로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여기에다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의 DSP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버스 파워라는 거 USB 이 썬더볼트만 꽂으면 그냥 돌아간다는 거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 스펙을 살펴봤고 그러면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고 올게요. 네. 네, 에로우입니다. 자, 에로우는 확실히 가볍네요. 네. 이게 그 트윈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왜 더 포터블한지 크기 자체로 따지면 그렇게 네.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일단 무게감이 확실히 가벼워요. 그렇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아폴로 트윈의 아래쪽에 있는 노브들이랑 구성이 비슷하게 네. 되어 있죠. 맞아요. 인풋에서부터 뭐 EQ 그리고 팬텀 파워 패드 뭐 링크와 솔로 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시창이 위쪽에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폴로와 거의 네.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에 이거는 이제 이 누르는 게 가능해요. 프리앰프와 모니터 이쪽에 시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쪽에 하이지와 헤드폰 단자 있고요. 옆면에 그릴이 없네요. 얘는 네, 민자네요. 네,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전원 공급이 따로 없는 버스 네. 파워이기 때문에 무조건 3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썬더볼트 3만 지원이 돼요. 자, 아웃풋 두 개 그리고 인풋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아래면 네.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릴 없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겨서 네. 가격대가 이쁘네요. 네, 가격대 저렴한데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자, 외관 잘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뭐 깔끔하죠. 깔끔하고 가볍고 정말 네.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런 형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외관만 살펴볼 때는 여기 불이 안 들어와서 못 보던 거 프리앰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자 인풋 마이크 인풋 네. 그리고 채널 1에 지금 하이지 여기 들어가 있죠. 하이 임피던스 네. 인풋에서 저희가 기타를 연동을 시켜놨고요. 여기다가는 지금 저희가 여기 48V 여기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팬텀 파워 됩니다. 그리고 팬텀 파워를 연동한 곳에는 저희가 지금 저 214 컨덴서 마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앰프 말고 여기 모니터를 하시면은 모니터
볼륨을 이렇게 조정을 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음흠. 포인트 볼륨.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한 다음에 이 로우컷 있죠. 로우컷. 네. 로우컷 같은 것도 활성화 시켜주실 수가 있고 다양한 패드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관이랑 스펙을 다 살펴봤고 그러면 바로 어떻게 연동을 하면 되는지 실제로 맥에서 해보도록. 아!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자, 지금 은총 씨의 맥은 썬더볼트 3를 지원하지 않는 맥이에요. 2만 지원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LO를 억지로 연동시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2를 지원하는 맥에서 어떻게 하면 LO를 한번 시연이라도 해볼 수 있느냐? 자, LO는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은 어댑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폴로 X6 모델인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썬더볼트 2를 통해서 아폴로 X6로 연동을 해놔요. 그리고 아폴로 X6에는 썬더볼트 단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자 하나에다가 이 LO를 아댑터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맥에 들어가서 이 아폴로 X6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잡히지 않게 우선순위를 내려주시고 LO를 최우선순위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LO를 구동시키기 위한 썬더볼트 3 아댑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LO 50만원짜리를 쓰기 위한 300만원짜리 아댑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썬더볼트 3를 지원하지 않는 맥에서도 얼마든지 LO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성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네, 그리고 이 짓을 할 거면 네, 300만원짜리 아댑터를 쓰니 맥을 사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뭐 맥을 따로 지금 구해올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돌아가는 편법을 네. 네, 썼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 썬더볼트 3가 이제 파워 공급이 굉장히 잘 되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2 지원으로는 조금 힘들었던 게, 그래서 보통 지금 일반적인 UAD에서 나오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2, 3 보통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LO 같은 경우에는 2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게 이게 버스 파워로 구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파워가 필요해서 그러네요. 2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네.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로직에다 연동시켜서 지금 LO가 잘 잡혀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딱히 네. 뭐 할 일 없죠? 그냥 네. 연결하면 바로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UAD 오디오 사이트 들어오셔서요. 네. 이것이 오디오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for Mac 뭐 다운로드 for PC 뭐 이거는 네. 컴퓨터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받은 다음에 뭐 일단은 뭐 너무 쉬워서 사실 보여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까시면은 그렇군요. 까시면은 바로 잡습니다. 네, 바로 잡고요. 어떤 형태가 이제 일어나냐면 까시면요, 바로 뭐 저기 지금 저는 보이는데 여기 이제 콘솔이랑 이제 미터랑 컨트롤 패널이 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미터랑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UAD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UAD 이 하드웨어를 쓰므로써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네. 얼마나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뭐 이거 누르면은 내가 지금 뭐 어떤 게 있고 뭐 지금 이런 게 뜨는 있고. 뭐 그리고 네, 뭐 이제 뭐 연결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시스템 인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300만원짜리 네, 아댑터가 300만원짜리 아댑터로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쓰는 거는 내가 이제 플러그인을 몇 프로 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몇 퍼센트 이상 가면 쓸 수 없구나 뭐 요런 거 체크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콘솔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 콘솔 딱 바로 뜨죠. 지금 뭐 게이지가 뜨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연결해 놨거든요. 그 이쪽에 네, 이제 네, 마이크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널이 있는 거고요. 이쪽은 저희가 라인 아웃으로 이제 기타를 잡아 놨습니다. 여기 지금 네. 48 팬텀 파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인우형님이 말씀하셨던 세팅이죠. 지금 요거 LO 제일 위에 있는데 만약에 네. 내가 아폴로를 위로 하고 싶고 일로 옮기면 돼요. 네, 그러면 아폴로 쓰시는 겁니다. 네, 근데 여튼 하지만 우리는 지금 300만원짜리 아댑터를 통해서 그렇죠. 아폴로 말고 LO를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LO로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 부분에서 저 셋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아무 의미 없는 세팅을 쓰실 수가 네.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튼 뭐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뭐 그냥 연결 상태 잘 뭐, 잡아놨어요. 네, 자, 잡아놨고 미디 잘 연결됐는지 지금 미디는 USB로 드럼입니다. 네. 아, 드럼 소리 아주 잘 나고 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EP
EP 해볼게요. 지금 EP로 연결하고 나서 깨달았죠. 우리는 서스테인 페달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도 방금 밟으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네 다음 네. 시간에 좀 활용편에서는 네. 페달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마이크가 잘 연결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네, 해볼게요. 마이크 열어볼게요. 빠! 오, 완전 잘 들어오네요. 제가 리버브도 살짝 걸어놨습니다. 네, 미리 세팅 다 해놓으셨네요. Yes, come on. 빠! Yes, come on, rock and roll.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이임피던스 인풋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귀찮으니까. 네, 안에 있는 플러그인으로. 좋습니다.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치지 않을 거예요. 아폴로 X6를 아답터로 활용한 우리 에로우. 에로우의 퍼포먼스와 시스템 세팅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활용편에서 간단하게 악기 연주해서 어떤 정도의 퀄리티의 사운드를 우리가 에로우를 통해서 뽑아낼 수가 네네네. 있는지 저희가 다른 것들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밀리지는 않는지 버스 파워라 불안정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레코딩 퍼포먼스를 실제로 진행하는 걸로 활용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우 네. 첫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한다. 레코딩 타임스!